자, 그러면 테마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지리산 발견 결과인데, 그 신학로에 이제 그 개척은 부분은 배경이나 그 가정이 나온 적이 없고 결과 부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부분을 이제 좀볼 필요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럽 세계의 팽창을 들수 있죠. 그 유럽인데 신민활동.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진출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포르투갈, 에스파냐하고 그다음 17세기 중반 때는 네덜란드, 17세기 후반에는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진출했고요. 그다음 국제 경쟁이 격화됐죠. 무역 패권과의 식민지식들을 위한 전쟁 경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에 걸쳐서 또 전쟁을 하죠. 네 번에 걸쳐서 식민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서 문명의 어떤 사회적 접촉이 확대돼서 유럽 주도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 성립됐다. 그래서 이 지리산 발견 이후에는 이제 세계사 교과서의 그 주제들이 예전에는 문화권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방면에 주제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주제 중심으로. 그래서 유럽 주도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 이때 세계사는 뭘 뜻하는 거죠? 지구사를 의미한 거. 지구사. 예. 근데 물론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해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흐름이 있어요. 오리엔탈리즘 지금 비판하는 대응에서 세계사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갖고 라시디 우리의 집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했는데, 근데 교과서에는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가니까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 네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유럽의 무역 중심지가 이동을 했죠. 이게 이제 98년도에 나왔는데 지중해에서 어디로? 대서양의 영향으로. 그래서 르네상스도 이탈리아 지역에서 저쪽 북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렇게 이동하면서 종전에 그 16세기 때그 뭐냐면 그 발달했던 그러니까 그 지리산 발견 이후에 발달했던 그 대도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세기 전후반에는 리스본, 뭐 세비야, 안트베프펜, 뭐 브레진 이런 그 도시들, 낭트 같은 도시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17세기 때는 이제 암스테르담이나 런던 이런 도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상물들이 전래가 돼요. 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들어온 상물들은 차, 면화 이런 것도 있고, 모직은 지우새, 모직은 예. 잘못된 거고, 차나, 그, 모직은 지우고, 자, 차는 어디에서 들어오죠? 차는 주로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면화는, 면화 면직물, 목화죠? 이거는 저쪽 인도 쪽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인도에서 수입해왔지만, 나중에 인도에 수출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아메리카에서는 담배, 그 다음에 감자, 코코아, 옥수수, 설탕, 토마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특히 이제 그 감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 또잘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아를 많이 방지해주는 그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공급했던 주식들이 그 감자죠. 감자. 그다음 옥수수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식이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 마찬가지로 천박한 땅에서 많이 생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에 도입된 게 있어요. 거꾸로 구대륙에서 신세계에 도입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그 예전에는 그 구대륙에 신대륙에 소나 말이 없었죠. 소와 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커피,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도입해요. 그래서 커피와 사탕수수가 이제 나중에 신대륙 가면서 거기를 중심에 농장이 형성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도입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가격혁명이죠. 그러면 산업혁명이 뭐냐? 산업혁명은, 자,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은 상업자본이 형성됐다거든요? 그러면 상업자본은 어떤 식으로 형성됐냐면, 자, 일단은, 자본의 종류를 좀 보면 자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냐에 따라서 그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게 빠졌네
잠깐만요. 아휴, 집에서 가지고 있는데. 예, 네, 고마워요. 이게 이건가? 네. 자, 자본의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자본도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상업 자본 있고요, 산업 자본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자본이 있어요. 금융 자본. 네. 상업 자본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면, 유통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은 상업 자본이 나가죠. 그 다음 산업 자본은 직접 생산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을 자본, 그, 산업 자본이라고 하고요. 금융 자본은 그, 금융,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자본을 금융 자본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유통은 A와 B 거리가 있는데, A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싸고, 여긴 비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장사에 이득이 남죠? 여기에서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어디도 비싼데 갖다 팔면 장사가, 그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한 자본은 산업자본이라고 하고, 초창기 자본은 상업자본이야. 근데 이제 산업자본은 그 다음 자본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산해갖고, 자본이 축적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이고. 자, 유럽의 자본 형태도 이런 식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상업자본이 형성된 것은 언제 때냐면, 지리산의 발견 때인, 산업혁명 시기죠. 산업혁명.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개 이제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아니면 강제 뺏어가지고 어디 갖다 파는 거야?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혁명을 무슨 혁명을 한다?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 때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면직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공장에서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팔면서 형성된 자본은 무슨 자본이 한다?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금융자본은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얘기니까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좀 보면, 자, 일단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다음 식민지 역할은 뭐예요?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지예요. 근데 산업혁명 시기가 좀 다르게, 이때 상품 판매는 주로 뭘 판매했을까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이제 물건을 잘 만들지 않았죠. 19세기 이전에는 주로 주요 생산품이 뭐예요? 모직물이에요. 모직물. 네, 모직물. 네. 그래서 모직물을 아시아 시장에 갖다 팔거나 남미에 이제 그 저쪽 아메리카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문제는 모직물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 제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수익 적자가 되죠. 적자가 되는 거죠. 수출 무역을 하면. 그럼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뭘로 메꿨죠? 엮어놓은 시간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신대륙의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아시아 시장의 그 무역 과정에서 한 적자를 메꿨죠.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그 산업혁명의 결과 그 당시 그 식민지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됐고, 중세적 길드 체제가 해체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신앙적 개척 결과 산업자본이 형성되고 점점 이제 그 금과 은이 널리 들어오면서 수요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도시 중심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그 막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중심으로 직인을 중심의 수공업 체제가 형성이 되죠. 근데 직인들은 돈이 없어. 돈을 누가 대준 거죠? 상업자본들이 대주죠. 어떤 형태로? 선대제 형태로. 그래서 선대제 형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먼저 미리 뭘 줘요? 자금하고 직기를 대죠. 그래갖고 이제 각 생산별로 이렇게 분업해갖고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시 상인들이 수거해가지고 뭐냐 판매하는 거죠. 이게 선대제 시스템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신학로의 개척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조달하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아니면 금융시장이 발달된 곳에서는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면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를 만들죠. 뭐 동인도 회사니 서인도 회사니.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뭐냐면 주식을 발행을 해.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자본을 모은 다음에 그 신학력 개척에 그 뭐냐면
자금을 그 신산업 개척에 어떤 필요한 성박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 만들죠. 고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신한금융 개척에서 금과 은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걸 주식에 따라서 뭐야 또 배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회사 제도가 만들었죠? 주식회사 제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신한금융 개척이 이익도 크지만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죠. 지금도 많잖아요,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는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만 손해를 보면 되는 거잖아. 예. 자, 하여튼 이런 주식회사, 이런 근대적 기업들이 출연됐고, 그래서 정경 6차의 산물이었던 그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금융제도가 발달됐죠. 은행이나 교환어음제도, 그래서 원거리 교육에 종사하는데 하는데 특히 이제 은행이나 이런 교환어음, 보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뭐냐면. 그 신한금융 개척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서 뭐냐면 그 보험 제도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은행에 또 막대한 또 자본도 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이니 옵션이니 하면서 금융기법도 발달하게 돼요. 특히 네덜란드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다음에 교육 상품의 다양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상품들이 대두하기 시작하는데 쌀, 차 아니, 쌀이 난다. 설탕, 차, 담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부유한 상품의 기호품이었는데, 요즘에 뭐 중고딩도 다 이제 피고 앉아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로서 서민들의 식생활 크게 개선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원인이 됐고, 산업혁명 때 특히 감자 요리 있죠? 감자 요리가 상당히 발달됐다고 해요. 감자 노동자들이 많이 좋아했고. 근데 감자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고구마처럼 초창기 때는 인기가 없었어. 못생겨가지고. 예, 못생겨가지고 안 먹으려 했는데, 먹고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가 널리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에 면제품이 확산됐죠? 그래서 19세기 그 초반까지는, 오히려 인도가 이제 인도의 면제품을 받아들였는데 19세기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 영국이 인도에 면제품을 생산하죠.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인도산 면제물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영국산 면제물이 인도에 갖다 팔면서 인도가 이제 뭐가 몰렸던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떨어지게 돼요. 19세기 이후에는. 나중에 좀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 교육량이 급증하고 시장이 확대는 뭐 이건 동시에 그러네. 네, 지우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윤과 자본의 축적이 증대돼서 상업자본이 형성돼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몇 가지 사례들을. 자, 그다음 가격혁명을 보죠. 가격혁명이라는 것은 아메리카대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금과 은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뭐예요? 뛰는 형상을 말해요. 그래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 형상을 가격혁명이 나오죠. 신대륙에 금, 은등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가격혁명이 일어나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이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경제와 관련돼갖고 그러면 일단은 유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리한 사람은 상공업자들이나 농민들이 유리하죠. 왜 상공업자들이나 농민들이 유리할까요? 일단 상공업자들은 일단은 그 자기가 뭐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한 사람 없잖아요. 되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하죠. 빌리면 그 빌린 대가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제 이자율은 어떻게 떨어지게 돼요?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유리하고. 근데 농민들 입장일 때도 되게 유리한 게 뭐냐면 일단 농민들은 이제 그 지대를 납부해야 되죠. 대부분 지대를 납부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떨어지면 돈값이 떨어지면 명목지대는 그대로인데 실질지는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 납부를 적게 하니까 지대 납부를 적게 하니까 농민들이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불리한 사람 누구죠? 자, 예를 들어 임금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는 돈을 받으니까 계속 받아야 되잖아. 월급 받는데 월급에는 그대로 받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때요? 이거 실제 임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본공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농민들은 지대에 갖춰 바치는데 지대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제 지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그 본공 귀족들도 불리하다. 자, 그 고존 자산 소유자도 불리하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 왜냐면 부유대 같은 상황 같으면, 아니 그게 뭐 인플레이션이 나는데 지주들은 가만히 있냐? 지대 올려달라면서 지대를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전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이거는 뭐그 사람 견해고, 교과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교과서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가격혁명 결과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국제적 분업체계가 형성되죠. 예, 그래서 원거리 무역과 국제무역 확대로 지역별로 분업체제가 형성돼. 그래서 상호 긴밀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이제 먼저 서로 교환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되는데, 주로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선진 지역이죠.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산업이나 금융이 발달돼요. 그냥 특히 네덜란드 지역에는 금융이 되게 발달돼.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는 금융가가 되게 발달되고,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이동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기법도 있죠. 이때 제2사회 발견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주식회사 제도, 선물, 옵션, 그다음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든 다 네덜란드에 만들어진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동유럽에서 원자재, 식량 생산하죠. 목재나 밀을 하고, 남미는 귀금속을 이제 공급해주고, 플랜테이션 작물도 생산하죠. 그래서 사탕수수 이런 것들,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향신료, 차, 면직물을 유럽에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항상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의 무역에서 유럽 무역의 적자가 일어나죠.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우죠? 아메리카에서 와서 메운 거죠. 아메리카에서 강탈한 금과 은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지불하고, 이게 19세기 이전까지 상황이었어요. 예. 19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의 산업혁명 결과 오히려 이제 반대가 돼갖고 이제 유럽이 수출이 초과가 돼. 이거는 예, 19세기 중후반 넘어가면.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뭘 하죠? 노예를 공급하죠. 노예를. 그래서 그 아시아, 아프리카, 아니 아시아,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유럽 간에 무역 형태를 무슨 무역 형태라고요? 상강무역이라고 하잖아요. 상강무역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16페이지 펴보세요. 자, 216페이지 28번 문제를 보면요. 자, 28번은 이제 상강무역이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상강무역에서 이제 아프리카가 유럽 지역에 공급하는 건 뭐예요? 노예죠, 노예.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저기 남미 지역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공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럽 상인들이 누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저쪽, 아메리카에 노동력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 자, 그 결과 이제 아프리카 사회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영향을 세 가지 써라.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뭘볼수 있냐면,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다음 유럽인들이 직접 노예 사냥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 부족들이 유럽의 무기와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습격해 노예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또 노예로 팔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죠. 특히 무슨 인구가 줄죠? 남자 인구가 줄어, 남자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이렇게 좀 다르게 있는데, 일부 다처제라는 그것들이 등장하죠. 일부 다처제들이. 예. 그래서, 인구가 줄고, 특히 남자가 많이 줄면서 일부 다처제가 등장했다. 물론 창조적 문화 발전시켰던 뭐, 힘을 잃었다. 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 몇 페이지야? 216페이지죠? 216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31번 문제. 자, 이건 가격혁명과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기획에서 손해와 이득을 보는 계층을 쓰고, 니은의 회사 제도와 금융 제도의 발전 내용을 각각 한 가지 말해 보시오.
그 당시 유럽의 금융 중심 도시를 써보고 이 도시가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었던 종교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2등을 보는 계층들은 일단은 상공업자들, 신흥시민 계층들이죠.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고, 손해를 보는 계층들은 봉건지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고전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 이렇게 있고, 회사제도 금융제도를 보면 주식회사가 등장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신학력 개척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자본들이 주식회사가 발전됐고, 금융제도가 이제 어음교환, 그 다음에 보험제도 등등이 있는데, 어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원거리 무역을 종사하는데 돈을 꼭 가지고 갈 필요 없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위험하잖아.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줄 것을 하고 이런 어음들이 교환하는 그런 제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때그 초중반 때 금융 중심지가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때 초중반 때 세계 제국을 주도권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하면서 장악했잖아요. 그 당시 네덜란드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냐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암스테르담. 예.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인데, 이 암스테르담에 왜 많은 사람들이 했냐? 그 당시 유독 각국의 상인과 종교의 자유로운 신교들과 유교들이 다 암스테르담으로 건너온 거야. 그래서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교나 그냥 각지에서 쫓겨난 신교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 있죠. 낭트칠령 폐기해갖고 이제 프랑스의 신교들이 또 네덜란드로 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면 암스테르담에 모여지면서 이제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나 선물제도, 옵션이라든지 어음제도 등등 이런 첨단 지금 이게 금융기법들은 그 원료가 다 어디에 나왔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암스테르담이 이제 나중에 몰락을 하게 되죠. 무역의 중심지가 네덜란드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금융의 중심지도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넘어가요. 런던.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금융의 중심지가 또 어디로 가죠? 미국 가죠. 미국의 뉴욕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 거야? 31번 하고 210페이지 표 보세요.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저희는 지리산의 발견 배경 중에 하나인 건데, 지리산의 발견의 배경을 보면, 미추친 니은과 관련돼서 내용을 서술해 보고, 당시 지리산의 발견 때 이용한 배의 종류를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이 국가에서 이제 인도 항로가 개척된 관련된 사료 두 가지 쓰시오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니은의 발견 배경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슬람권을 의식해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종교적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지리산의 발견 이유 중에 종교적 배경이 뭐냐면, 자, 그 당시 이제 유럽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동방에 포레스트 존이란 기독교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역사 사실은 아닌데, 그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기독교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슬람을 공격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리산의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종교적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이때 사용했던 배는 카라반선이거든요. 카라반선. 카라반선은 갈리선이 그 전에 많이 사용했죠. 갈리선은 돛을 더좀 닿는데, 이 카라반선은 돛을 더 많이 닿았어. 그래서 돛을 상당히 더 닿고, 노를 병행하는 게 아니라 주 범선이에요. 범선. 범선은 뭐냐면 바람의 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무역이나 이게 장거리 갈 때는 노를 지을 수 없어. 사람이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는 할수 있어도 먼 거리 갈 때는 범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카라반선이 범선 위주였다. 그다음에 사례는 그 당시 이제 인도 개척 사회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바르토르 디아스가 이제 아프리카 신망봉을 도왔고, 바스코 다가마가 그 길을 따라서 인도 캘리코까지 항해를 했죠. 근데 이런 아프리카에서 뭐냐 동해안을 거쳐갖고 인도로 가는 항로는 유럽인들이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미 누가 알고 있었죠? 이 사람 상인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럽인들이 나중에 한 거야. 유럽인들이. 예. 그래서 유럽인들의 발견이, 유럽인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길이죠. 이 사람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인도항 무역, 인도양을 중심한 무역 체제에 유럽인들이 나중에 참여한 거야, 이거는. 나중에.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건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펴보세요. 215페이지. 자, 215페이지 25번 문제 해볼게요. 이거 삼각무역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삼각무역이라는 것은 뭐를 연결하는 무역이죠? 대서양을 중심해갖고 유럽, 그 다음에 남미, 북미와 아프리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대서양 무역 과정에서 이제 그 아메리카에 은강이 많고 특히 남미 지역에 플랜테이션 농장이 많아요. 플랜테이션 농장은 그 당시 유럽의 자본과 그 다음에 원주의 노동력을 결합을 시켜갖고 만든 농장들인데 이때는 이제 구대륙에 여러 물, 그 뭐냐면, 상, 여러 그 뭐냐면, 작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특화된 작물을 이제 재배했는데, 그 당시 구대륙에서 뭘 가져왔냐면 사탕수수 가져왔어, 사탕수수.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었죠? 석탕, 설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있죠? 커피 농장 있고, 그 다음에 신대륙에 있었던 뭐가 있어? 담배. 이런 것들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흑인 노역이 발달된 배경을 서술해 보시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원래는 이제 그 남미 지역에서, 그 아메리카에서 누굴 동원했어요? 원주민들 동원했죠. 은강이나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에. 문제인데 원주민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구대륙부터 온 뭘,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들이 대거 죽게 돼요. 그래서 한90%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체가 바뀌어가지고 원주민은 또 보호해주는 대신에 누굴 도입한 거예요? 흑인 노예들을 도입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들을 노동력으로 이용을 했죠. 네. 그래서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흑인들이 좀 많아요. 남미, 카리브해나 이런 데서는 미국도 많지만 그 남미 지역도 흑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흑인하고 그 백인하고 또 뭐냐면 또 인디언들이 또 뭐냐 짝짝꿍 돼가지고 애들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많죠. 메스티조, 물라토, 삼바 이런 등등. 예.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종의 용광로 같이 예. 되게 많아. 근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딱딱 나눠져 있죠. 혼혈화가 별로 없어요. 뭐 백인이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는 아시아고.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앵글색슨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게 건너올 때그 뭐냐 가족 단위로 건너와. 얘네들 가족 단위로. 부인하고 같이 가죠, 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다른 쪽에 눈을 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혼혈이 적는데, 여기 라틴 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에는 남자 혼자 가거든요, 처음에.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들 오니까 외롭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들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냐, 인종의 용광로처럼 여러 가지 혼혈 족들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무역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쓰시오. 근데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 아프리카를 구입해서 했는데 뭐 강제로 납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 부족들을 동원해갖고 데리고나 해갖고 아메리카에 갖다 팔아요. 플랜테이션 농장에. 그러면 이제 유럽 상인들이 그 뭐냐면 노예 판매 대금 와갖고 아메리카에 가서 설탕, 커피, 담배를 구입해서 또 유럽에 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족장들은 뭘 받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3분이나 아니면 무기 같은 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런 형태가 무슨 무역이다? 삼각무역이다. 그래서 지리산이 발견 이후에 지역적인 어떤 분업체제가 형성 다음에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예무역은 원래는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 상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영국 상인들은 이걸 국내 팔진 않아요. 노예들. 주로 어디에 파냐면 아메리카에 갖다 팔아. 아까 예전에 그 아메리카 갖다 파는데 왜 영국에서는 팔지 못했을까요? 영국 그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메리카 북미나 남미 시장에 갖다 팔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칼뱅이 사상을 보죠. 칼뱅이 사상.
칼뱅도 나올 만한데 수능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칼뱅이. 근데 이상하게 인고에서는 지금까지 단독 문제 거의 안 나왔어. 단독 문제 안 나오고 다만 저기 역균형 관련돼 갖고 오리엔테이션 비판 내용에서 그 칼뱅산은 잠깐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칼뱅산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죠. 자, 그 칼뱅을 얘기하기 전에 그 칼뱅이 그 전에 활동했던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쭈핑그딘이거든요. 제가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써드릴게요. 예, 쭈핑그딘이라는 사람인데, 쭈핑그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취위에서 스위스 취위에서 이제 개혁을 시작해서 스위스 전체로 확산되는데 이 사람의 내용 똑같아요. 쭈핑그딘은 단식, 성자 숭배, 성직자 근원, 성사제도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자 숭배나 성직자 근원, 성사제도 단식 이렇게 성사나 고행 뭐 대사 이런 것들 폐지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성서에 입각한 교리를 해석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성체성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상징이라고 해석해. 단순한. 그래서 성찬성사를 폐지하고 성찬성사 대신에 성찬신을 하자. 성사 대신에 성체성사 대신에 성찬신을 하자고 주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카톨릭을 신봉한 농촌지역하고 싸우다가 도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개혁을 이제 이음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이죠. 칼뱅. 제나발을 중심해서 칼뱅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칼뱅은 원래 스위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신교 개혁 운동을 하다가 프랑스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이제 스위스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위스의 제나바에서 권력을 장악해서 제네바에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신정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네바가 이제 일종의 프로테스탄트의 성지가 되는데, 자, 그 사람의 주장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강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정설, 신정 정치, 금욕적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의 그 교리 중에 백미가 뭐예요? 악권이 예정설이죠. 예정설. 자, 예정설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트도 똑같은 주장했어요. 그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은 자유의지가 상실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의 의지에 예소이 됐고 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악한 존재고 자유의지가 상실됐고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신이 얘이 사람을 이제 인간 그 인간들을 이제 뭐냐면 지상을 내려 보낼 때이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내려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신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의 의지가 내재돼서 그걸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예정설이고, 그러니까 루토의 노예의지설 있죠. 비슷해요 논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제는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다. 그리고 신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신이 주어진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 이런 것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다음 이 사람은 그 선민의식을 갖고 전투적 교회를 타는. 왜냐면 나는 이미 뭐야 선택받은 사람이잖아.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의 어떤 그 선택받은 걸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의 악의 무리를 쳐부셔야겠죠. 그래서 다른 반대쪽에 의하면 악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고 나는 뭐예요? 선이고 그 다음 천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 전투적인 어떤 교회를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게 개신교의 이제 주요 바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항상 즐겨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아, 악마들과 싸울지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악마들과 싸울지다 죄악받은 형제요. 그잖아. 예. 그래서 이 악마는 누구야? 악마는. 예? 악마는 나를 반대하는 이교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천사고 그들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죠.
자, 그래도 이제 그 예전에 부시가 악의 축이니 뭐 하는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과 악을 나누고 이 세계를 이제 뭐 자기가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받은 내가 그런 격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게 되죠. 자, 칼뱅은 제네바에서 신정정신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종교 독재야, 독재. 특징은 뭐냐면 신정정치를 지향하고 교리와 조직, 의식 면에서 합리성과 논리성을 강조해. 이때 합리성과 논리성은 누구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논리성이죠? 칼뱅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논리성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 지상주의에 입각해갖고 성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폐지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체 성사를 폐지시키죠. 근데 성찬식은 하는데 성사를 폐지시켜. 이거는 루터가 다르죠. 루터는 두 개는 인정했죠. 성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세례는 인정했는데 이상 그거조차 폐지해. 왜? 성경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성찬식만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제 논리는 하체설을 부정하고 성령 임재설을 주장하죠. 아까 얘기했죠. 성령 임재설 뭐였어요? 하체설은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 그 피와 살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근데 여기는 피와 살이 아니라 뭐가 임재되어 있는 거죠? 정신, 성령이 임재됐다는 거,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회 조직을 통해서 신자들 일상생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선교사를 파악하죠. 그래서 제네베가 이제 신교회 어떤 중심지가 됐던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일상생활 통제하는 것을 오락이니, 춤이니, 이런 걸다 폐지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는 게 되게 따분했을 거야, 거기 보면. 그래서 그거 어기면, 간음이나 마술, 신성 모독, 이단 같은 거다 사형을 처하고, 그래서 사형 건수만 해도 1년에 58건이었다고 해요. 그때 제네바 인구가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8명에서 60명 정도를 사형을 시켰어. 그래갖고 상당한 신정정치, 종교 독재를 했다. 그래갖고 하여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칼뱅이 이제 통치하는 제네바에 세계 곡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IS 근거지에 세계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또 테러 행위도 하고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럽 곳곳에서 이제 와가지고 배우고 와가지고 곳곳에 그 자기 나라 가서 전파시켜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온존 노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제네바야말로 사도이 되어 등장 가장 완벽한 기독교 학교다. 하면서 칭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서 만든 조직이 뭐죠? 장로교잖아요. 다 배우고 온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신교들 간의 차이를 좀 볼게요. 신교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칼뱅과 이제 그 루트에 간 차이에서 이제 좀볼 수가 있는데, 좀 보면.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철학자가 보면 이쪽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야. 이쪽이 뭐냐면 플라톤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가까울수록 무슨 철학이죠? 스토아 한다지. 스콜라 철학이죠.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했나요? 계속 말하다 헷갈리는데 스콜라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가까울수록 원시 기독교 철학, 교부 철학이죠. 교부 철학. 이렇게 이제 또 보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이제 좀 가까운 철학이 뭐냐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더더 가까운 것이 이제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여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 있고. 에라스무스에서 좀더더 원시 철학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죠 루터 그다음에 루터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보다는 여기 하나가 있네 루터 전에 영국 국교회 있죠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식과 교리가 다르죠 의식은 뭘 받아들였죠 카톨릭을 받아들였죠
근데 교리는 뭘 받아들이냐면 칼뱅의 사상을 받아들였어. 칼뱅. 근데 칼뱅 중에 온건한 정도, 그러니까 원래 칼뱅보다도 좀 약간 온건한 측면에서 칼뱅이 교리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국교에서 좀더 플라톤에 가까운 적이 그 루토파야. 루토파. 그 다음에 루토파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칼뱅파죠. 칼뱅파. 그 다음 칼뱅파도보다 더 심한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언급했던 제1세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이제 플라톤 철학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비교표를 보세요. 자, 루토파나 칼뱅파는 다 성서지상주의야. 근데 어디가 더 철저하게 성서지상주의냐면 칼뱅이 더 철저한 성서지상주의죠. 그리고 이제 신앙지상주의에서 이제 루토파 위인설,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를 이제 부정하는 노예의지설 주장했고, 그 다음에 칼뱅파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정설 뭐 주장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고, 그러니까 칼뱅하고 뉴턴은 기본적인 교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근본 교리에서 이제 성자 숭배, 성직자, 성사, 단식 이런 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성물 성상 파괴를 주장하죠. 예. 근데 더 가격한 쪽은 어디예요? 칼뱅이에요. 칼뱅 같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토가 인정했던 세례나 성차 성사들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칼뱅파 교회를 가보면 그 성물 성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뭐냐면 그 교회 딱 들어가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온갖 성상들이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벽면이 깨끗해. 깨끗해.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냥 루토파 같은 성서에 모순되지 않는 그 교회 의식을 승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꼭 공체설 주장하고 하체설 부정하고 성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건다 해. 그래갖고 그 하체설 부정하고요. 자, 그래서 그둘다 하체설은 부정하지만 루토는 공체설, 그 다음에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임재설이고요. 모순되지 않는 교리를 승인했기 때문에 루토파 같은 성체와 그 다음에 세례성사는 인정한데 그 칼뱅파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국가사회각송에는 루토파 교회 자체가 국가에 예속돼 있어요. 원래부터 이제 제후들의 이제 도움을 받고 성장했으니까. 근데 이제 칼뱅파는 뭐냐면 국가가 뭐냐면 종교예요. 그러니까 칼뱅하고 루토는 생각이 달라요. 칼뱅은 국가가 종교야. 근데 그 루토는 국가란 조직이 있고 국가가 어디에 예속됐다는 거야? 국가 밑에 종교에 예속됐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칼뱅은 종교 우위, 이쪽은 국가 우위예요. 이런 것도 있고. 자, 루토파는 북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전파됐고, 그다음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자 고이셴, 장로파, 청교도, 위그노 이렇게 있는데, 자 고이셴은 어디 뜻하죠? 레덴란드. 네. 그다음에 이제 장로파는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저쪽 청교도는 잉글랜드. 네. 그다음에 위그노. 위그는 어디? 프랑스. 청교도를 의미하죠. 자, 영국의 국교회는 짬뽕이에요. 짬뽕. 아까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온건한 칼뱅파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또 의식적인 측면은 뭐죠? 의식적인, 카톨릭적 요소가 많죠. 그래갖고 이두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주의. 이것도 이제 뭐냐? 국가의 종교가 예속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그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영국 국교회는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제 했던 거고, 영국 국교회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 영국 국교회는 청교도 요소도 있지만 카톨릭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영국 국교도 안에서 카톨릭적 요소를 배제하고 원래 청교도의 어떤 의식으로 다시 원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교도는 그 영국 국교가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 원래 영국 국교 안에서 16세기 때 통일령 이후에 만들어진 종파야.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명예혁명 때 어떻게 독립해 나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칼뱅의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쓴 책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야.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견에서 이게 막스 베버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사회학자예요. 종교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논리는 뭐냐면 그이 사회 발전이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종교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왜 탄생했는가? 이거는 그 근본적인 건 종교에서 찾은 거야. 유교에선 그 중국에선 자본주의가 안 발전됐고 왜 서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된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중국과 대비되는 어떤 특이한 현상이 서유럽 지역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쓴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자, 이 논리의 이제 얘기를 보면, 자, 이 세속적 직업이라는 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하면서 신의 의지를 현세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신하고 구제받던 것을 확신의 표지로서 세속적 직업에 충실하게 되고, 일종의 신앙의 싸움터로 이제 현재의 직업을 보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뭐냐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지금의 삶보다는 내세에 관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얻은 돈들은 다시 쓰지 않고 뭐죠? 축적을 하죠. 축적을. 그럼 축적을 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들은 허세가 심하다. 허세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 돈인 돈을 뭐냐면 지금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가시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중국인들은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구체적인 직업보다는 이 사람은 군자니 그 군자나 이렇게 뭐 대인 이런 같은 것들만 중요하고 그 직업적인 그 간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인만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직업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순전히 누구 입장이야, 지금? 막스 베버고, 그다음에 막스 베버가 서양인의 입장이죠.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깔 보면서 동양이 왜 중국 같은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게 돼 그런 논리를 댄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밑에는 전형적인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오리엔탈리즘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역교론의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뭐냐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이제 서유럽도 있지만 중국이나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나라도 발전이 됐잖아. 유교 문화권.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종교 외에도 다른 요소가 많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아니,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들이 이제, 그 당시 중상층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것들이 자본주의 원동력이 됐다. 라는 것이 막스 베버의 생각이에요. 막스 베버. 그, 이거, 에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뭐책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칼뱅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서유럽 상공 시민층 계층으로 이제 주로 전파됐고, 그리고 이제 대서양 연안 지역, 그러니까 상공 발달 지역에서 주로 했죠. 그 신민염의 빈번한 발생 지역에서 이제 받아들였고, 칼뱅파는 널리 확산됐죠. 아까 얘기한 잉글랜드는 청교도. 청교도는 원래 국교의 좌파인데 나중에 독립됐고, 그다음 스코틀랜드는 장로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는 고이신 이런 사람들로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209페이지 펴보세요. 209페이지. 209페이지 8번 문제 볼까요? 8번. 자, 다음 걸 통해서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두 줄에 서술해 보고, 자, 칼뱅주들 소용했던 세계 계층을 말해 보시오. 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칼뱅주들 무엇이라고 지칭하는지 써보시오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냐? 일찍이 신께서 당시에 영원불멸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주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을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이미 결정하셨다. 이미 무슨 설이죠? 이건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요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요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아, 이게 잘못 들어갔네. 자, 여기에 이제 그 요지는 인간의 구원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현세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 것은 신의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계층을 보면, 금융업자, 상인, 하층민들이 주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칼뱅을 지칭한 건 네덜란드 고이셴, 스코틀랜드 장로교,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그 다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반동 종교회의를 볼게요. 반동 종교회의. 자, 반동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명칭상 좀 약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반동 종교회의는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진정한 종교 개혁은 프로테스탄트였고, 카톨릭의 종교 개혁은 마지 종교 개혁이지 실제로 반동의 종교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반동 종교에다 부르고, 카톨릭은 그 종교 개혁, 그러니까 신교들의 종교 개혁을 뭐라고 하는가? 이단이고 반란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진정한 그 종교 개혁은 뭐죠?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반동 종교회의라고 하기도 하고 카톨릭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카톨릭 교회 개혁 운동이 좀 많이 쓰일 거예요. 왜냐면 반동 종교회의면 좀 카톨릭 쪽에서 반발이 좀 많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반동 종교회의에 이제 그 보면 개혁 교황이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성직자 윤리성을 확립하고 여러 개의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쪽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하나가 트렌트 공예, 또 하나가 예수회. 아, 또 하나 더 기억했대.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종교 재판소,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트렌트 공예를 볼게요. 자, 트렌트 공예는 16세기 중엽에 이제 그 몇 년을 거쳐서 했던 종교회인데, 이걸 주도했던 그 집단들이 어디냐면 예수회 선교사들이에요. 예수회, 그 뒤에 설명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논했나, 좀 보면, 주도 방향은 종교재판사 신성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카톡의 보편적 권위를 이제 회복하려는 노력이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패단을 시정했죠. 제일 이제 종교개혁의 패단이 뭐예요? 면제부 판매죠. 면제부 판매. 면제부 판매. 그래갖고 이제 그 면제부 판매인데, 그 면제부 판매를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서양사 총론에서 뭐라고 하냐, 대사문서 판매 금지라고 했어. 대사문서가 면제부예요. 면별부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면제부를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 면제부 자체를 금지시킨 건 아니에요. 판매를 금지시킨 거야. 판매를. 그러니까 면제부는 발급을 하는데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야, 면제부들. 근데 이게 면제부 자체가 원래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매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후에 면제부 그 면제부를 발급 안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면제 판매 금지하고 면제부 금지는 다른 거예요. 면제부를 금지했다고 얘기하면 신교도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돼 있다는 걸. 그래서 판매만 금지시켰다. 자, 그 다음 성직자 기강을 확립하고, 성직자가 다른 일을 못하도록 겸직제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 그 당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그 교구 신학교를 설립해.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카톨릭 그 교회에서 만든 그 학교들이 많아.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안 초등교육은 누가 담당했냐면 카톨릭이 담당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상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카톨릭의 교회들은 이제 제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상당히 신학교들이 성립됐다. 그때 이제 그 성직자 교육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그 뭐냐면 기독교 종단이 뭐죠? 예수회죠. 카톨릭 종단이. 자, 그다음 기본적인 교리를 재확인 했죠. 예전에 성변환. 성변환은 뭐죠? 하체설 인정하고. 그다음 연옥. 연옥은 그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간행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만 믿어온 거지. 연옥도 인정하고, 성자 공경도 인정하고, 성경과 전승의 진리가 근거고, 믿음과 선행의 구원의 방법을 고수했죠. 그 잠깐 밑에 보세요. 자,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표론을 만드는데, 자, 구교는 하늘나라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믿음하고 선행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단순히 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은 누가 베풀죠?
교회가 베풀잖아. 선행이 두 가지가 있죠. 성사와 대사가 있죠. 성사는 죄를 면해 주는 거고 대사는 죄에 그 대응하는 변을 면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방법의 근거가 어디냐? 진리의 근거가 어디냐? 자, 성경과 전승이야. 예.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전승은 선행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해별 신교는 오직 진리의 근거는 뭐죠? 성경이고 성경에 입각해서 믿음만이 또는 은총만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나 성직자는 보조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꼭 교회를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예수만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가도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기독교지만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20살 넘어서 안 가. 귀찮아. 근데 전 예수를 믿고 있거든. 그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천국 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리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종교재판소를 설치했다. 종교재판소는 이때 처음 설치한 건 아니고, 예전에 알비파니만 하면서 그 당시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설치했다가, 나중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종교재판 설치하고, 그 다음 금소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 이걸 통해 신교 확대를 이제 방지했다. 특히 이제 종교재판소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지역들이 많이 설치돼요. 왜냐면 이탈리아, 스페인이 예전부터 카톨릭 교회하고 지금 교황하고 연결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아직까지 뭘 많이 믿고 있어요? 카톨릭을 많이 믿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황의 지상권과 교황의 무효 요소가 확립됐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 교회 권력과 관련돼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하나는 공예가 중심이다. 아니면 공황이 중심이다. 했는데 교황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래서 교황이 검은 것을 시다고 얘기해도 그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어. 왜? 교황은 누구부터의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야? 베드로고. 베드로의 직계의 후손이 누구, 후계자가 누구죠?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성직자 독신제도를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성직자 결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못하죠.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결혼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지금 썩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자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처자식을, 결혼을. 처자식이 있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신부들은 좀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심을 떨쳐내려고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근데 이거 물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동성애도 많고 거기에 뭐 성추행도 많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에 불가타. 불가타는 아시죠? 불가타는 카톨릭이 쓴 라틴어 성경판이에요. 그 당시 여러 성경판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카톨릭의 라틴어 성경판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죠. 그래서 카톨릭 그 성경을 보면 기독교 성경책 달라요. 그 아마 이게 몇 개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중심 의혹을 한 성경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타 성경판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성자 숭배, 그 다음에 성상 숭배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종전의 기본적인 교리는 다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도 제 생각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그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회의 어떤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결과는 카톨릭 교회의 입지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예수의 성립 활동 뭐죠? 이게 02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 자, 누가 만들었죠? 노율라가 만들었죠. 노율라가. 이 노율라는 스페인 사람이야.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그 군인이었어요. 군인. 군인이었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용병을 참여했다가 싸움 중에 다쳤어.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험하고 있을 때,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야. 성령을. 성령을 보고 나서, 아, 이제 나는 이제 군인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파리의 신학당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 갈 때 나이가 30 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급생들이 자기들 10살보다 어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좀 나빠. 좀 단순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하면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 말만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행동이 우선이야. 행동이 그거고 리더십이 있어. 뛰어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동생 같이 따르는 그 사람들, 그 동급생들이 와갖고 얘를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얘들이 하고, 얘 대주고, 그 행동이나 조직 같은 것들은 놀라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을 만들 때 무슨 조직을 만들겠어요? 군인식으로 조직을 만들죠. 군대 조직을 만든 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군대식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예수회다. 예수회는 노율라가 만들었고, 그 노율라는 단순 무식하지만 그 밑에 따르는 애들이 되게 뭐냐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리더신가, 그다음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어떤 것들이 결합이 돼갖고 만든 조직이 예수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은 군대식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종교랑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복종이잖아. 상급자에. 그러면 상급자 누구겠어요?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해. 그러니까 교황 무오요술을 강조한다. 그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좀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 진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령 시계 보이는 것을 교회가 검다고 말해도 이를 언제나 믿어야 된다. 예, 교황 무오요술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목적은 카톨릭 신앙 수호가 있고요. 활동 내용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카톨릭이 이제 신교도에 확산되면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이제 쇠퇴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나가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해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있는데 아시아, 아메리카 그런 지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 있죠? 사비에드나 그런 사람도 이제 있고, 이걸 통해서 가능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주도권을, 해외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 에스파니아죠. 에스파니아가 누구의 고향이죠? 노르다 고향이잖아. 지원을 받고 이제 했던 거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청소년 교육을 많이 해요. 학교를 이제 여러 신학교들을 만들어. 앞에 말하면 트렌트 공의에서 성직자 교육을 위해서 교구 신학교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청소년 교육을 시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예수의 선교사는 지식의 전도자로서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든게 이제 그 동양에 왔던 마테온 씨나 아담 쉘, 샤비에드 이런 사람들은 그 뭐냐면 교회 그 선도자면서 어떤 역할을 또 지식의 전파자 역할을. 근데 이 사람도 천문학도 능하고 지리야, 의학, 그다음에 뭐 화학 무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박학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다. 그다음에 국제 정치 외교 활동이나 군주 제후에 대한 봉사 활동도 같이 했다. 그리고 트렌트 공회에도 주도했다. 그래서 예수의 활동 내용도 외워 두세요.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형상평가 214페이지 펴보세요. 자, 형상평가 214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해 공의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니은의 활동 내용을 세 가지로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신교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이 전개되는데 뭘 개최했죠?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교리의 재확인, 그러니까 예전에 정통적으로 믿었던 교리, 성경과 더불어 카톨릭 정통의 계시로서 가치,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카톨릭 정통, 그러니까 선행, 그 전승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앙뿐만 아니라 선행도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전노와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칠성사 유혹.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성변환, 연옥에 대한 믿음, 성자 공경 인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남부 독일, 폴란드 중심으로 카톨릭 복귀신대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적어놔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의 전도 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애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가서 그 위그너 전쟁과 낭트 칠령을 이제 볼게요. 위그너 전쟁, 낭트 칠령. 아이고. 자, 이 위그너 전쟁은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이요. 근데 종교 전쟁은 위그너 전쟁 외에도 그몇 가지가 있어요. 위그너 전쟁은 1562년에 일어났죠. 그다음에 1568년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났죠.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 겉은 독립전쟁이지만, 뭐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종교전쟁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종교적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1618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이 있었죠. 이게 이제 세계가 이제 대표적인 종교전쟁인데, 종교전쟁의 진행 방향을 보면, 종교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겉은 종교적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어떤 세속 권력 개입이라든지, 그냥 국제의 어떤 그 관계, 역학 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종교 전쟁이 출발해요. 그것이 이제 세속 권력이 개입을 하고 국제적 관계가 이제 국제전으로 바뀌게 돼. 여러 나라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제 위그너 전쟁도 마찬가지로 보면 위그너 전쟁에서 위그너를 지원했던 사람이 영국과 네덜란드고요. 그냥 카톨릭을 지원했던 건 스페인이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전쟁에서 고이센을 지원했던 건 영국이고. 스페인하고 있었죠. 영국이 왜 고이센을 지원했죠? 예? 네덜란드 경쟁 관계였잖아, 그 당시. 그래서 그 영국과 그 당시 고이센이 이제 해갖고 스페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하고 이제 스페인 간의 이제 해전이 유명한 아르미다 해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무적함 대가 격파당했죠. 그 다음에 30년 전쟁은 더 복잡하죠. 신교도는 지원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그 다음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그 스페인이 지원해줬죠. 국제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30년 전쟁에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이면서도 왜그 당시 신교도를 지원했죠?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의 합스부르크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신교도를 지원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종교적 문제 외에도 어떤 세속 권력의 어떤 개입, 그 다음에 국제 역학관계가 다양하게 뭐냐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종교 전쟁도 그 당시 왕조 전쟁이 일어나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균형의 어떤 원칙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 균형이라는 것은 양쪽이 싸울 때 한쪽이 약하면 한쪽을 몰아주는 거죠. 힘을. 그래서 그 유럽 내 세력 균형 유지시키는 정책이 세력 균형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종교가 달림에도 불구하고 신교도를 지원한 것은 누굴 견제시키는 거다? 합스부르크의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위그너 전쟁을 볼게요. 위그너 전쟁. 자, 위그너 전쟁은 프랑스의 신교도를 뭐라고 해요? 위교도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일단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이 90%예요. 그 다음에 신교도, 칼뱅파가 10%고, 주로 이 칼뱅파들은 주로 남프랑스 일대에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이 이제 90%고 칼뱅파가 이제 10%인데 그 원인을 보면 그 당시 구교도와 위구도, 위구도는 이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많죠. 대립 및 박해. 그러니까 구교도가 이제 대립을 그 박해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귀족 간의 세력 다툼. 귀족 간의 왕권과 대립, 왕위 계승 문제가 또 거의 개입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카톨릭을 지원했던 이제 그 가문 중에 보면 그 당시 발려아 왕조였죠. 발려아 왕조 중에 그 당시 이제 그 기지가가 있어요. 기지가. 기지가는 카톨릭 쪽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또 부르본 가문은 그 당시 칼뱅파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각각의 그 밑에 있었던 그 발려아 왕조의 그 밑에 있는 그 뭐냐면 밑에 있던 가문들이 서로 간에 이제 각각의 종파를 지원하면서 이게 일종의 세속 권력이 또 개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띄고 있죠. 자, 그럼 그 가정을 보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이때 카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 카트린하고 이제 위그너 칠령을 공포를 해갖고 그 신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것을 했다가 기지공이라는 사람이 그 기지공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이걸 철회하죠. 그래서 이제 바시에서 대규모 위그너들을 학살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위그너 전쟁이 촉발돼요. 자, 그때 이제 외세가 개입되는데
이때 영국은 누굴 지원해주죠? 위군을 지원해주고 에스파냐는 카톨릭을 지원해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외세가 개입을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생 제르만 조약을 맺게 돼서 양측이 이제 조약을 맺고 후전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회 차원에서 양측이 혼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누구하고 이제 혼인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이 후전 조약을 맺고 그이 후전 조약을 이제 확신하기 위해서 양파간의 혼인이 성립되는데, 카톨릭 쪽에서는 그 신부가 샤를 9세의 동생이었던 마르그리트고, 포테스탄 위그너 쪽에서는 식량 나발 알리가 그 뭐냐면 그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학살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베르투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베르투노라는 그 사람의 성기념식인데, 이때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서 결혼식 그 하는 날에 전날에 일어났는데 구교들이 신교들 공격을 해서 대량으로 학살해. 그러면서 다시 전쟁이 재발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세 명의 알리 정쟁이 나왔는데, 세 명이 싸워요. 알린 3세,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왕이었죠. 그 다음에 카톨릭을 재배하는 기증후 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결혼식에 막 하려다가 하지 못한 나바드 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린 3세와 기증후 알리가 뭐냐면 서로 싸움이 돼. 그래서 기증후 알리가 알린 3세를 죽이고, 알린 3세가 알린 3세 측에서 기증후 알리를 죽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유일한 왕위 계승자는 누가 되는 거야? 나발을 알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반려왕조가 끊기고 반개월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발을 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린 4세도 즉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알린 4세라는 사람이 원래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신교도였고, 그 다음에 신교도의 지도자였죠. 근데 전 국민의 90%가 뭘 믿고 있죠?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버리게 되죠. 버리고 뭘로 개종해 버리죠? 신교도 개종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알린 4세도 카톨릭 교도 이제 해갖고 그 개종해서 왕위를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린 4세도 출발한 그 왕조가 그 프랑스의 마지막 왕조였던 뭐죠? 부르봉 왕조죠. 이 부르봉 왕조가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알린 4세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공포한 게 뭐냐면 낭트 칙령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1598년에 알린 4세가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한 그 칙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 중지되고 했지만, 낭트 칙령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어요. 카톨릭이나 교황은 반발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낭트 칙령 이후에도 계속 전쟁은 계속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위그 전쟁은 나중에 글란스 칙령을 계기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위그노가 카톨릭 교도와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유하고요. 집회와 교회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다음 두 종파로 구성된 동수 법정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국교의 지원으로 그 당시 위그노 목사들을 부양하고, 그다음 남프랑스 일대에 그 위그노 수비대를 주둔하는 걸 허용하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글란스 칙령에서 철폐를 하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도 구성돼 있다. 그래서 낭트 칙령의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두세 가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한번 종교 전쟁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슈마카르트 전쟁이 있는데, 이게 뭐죠? 아우쿠스 부르크 하이죠. 그래서 그 루트파가 공인되고 집단적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받지 못했죠.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인데 낭트 칙령이 있고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를 부여했고요. 그다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독립 전쟁인데, 이게 에스파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네덜란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조약은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거는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개인 간의 자유를 인정하죠. 종교의 문제가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내용 30년 전쟁의 결과, 이거는 다음 장에 좀 살펴보기도 하죠. 이게 더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베스트팔렌 조약을 보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건요.